서기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작동하는 문제, 이것을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라고 하죠.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약간의 색별품을 사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상황이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는 밀레니엄 버그 또는 Y2K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새로 나온 햄버거 이름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옷가게 아니에요? 뭐 전산 뭐쪼록 2000년대 뭐 바뀌는데 날짜 안 맞추는 거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신호등은 엉망이 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관청에서도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 금융 전산망이 마비되어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이른바 밀레니엄 버그 문제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되는 핵무기와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의료보험 기록도 말소될 수 있고 연금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만기가 되는 적금 구좌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 은행 지점입니다. 창구마다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 할 일을 틈조차 없습니다. 약간의 색별품을 사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집안에 적어도 일주일이나 모름치 정도의 비상식량이나 생필품이 있다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컴퓨터를 만들어낸 이래 처음으로 겪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 종합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거 상황실에는 아직까지 Y2K 관련 사고 소식이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걱정했던 Y2K, 즉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신동엽 입영 통지서? 뭐야? 여기 컴퓨터에 신동엽 씨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아, 그거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컴퓨터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